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 영어과 강사 박기순입니다. 고의고사 문제 받았고요. 이 문제를 고3 고2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그 올해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편에서 아주 후반부에 나와 있는 글인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지문 안에 이렇게 however가 하나, 둘, 셋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그 글의 요지 찾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자, 일단 내용의 흐름을 좀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확실히 인간이 발명한 겁니다. 자, 그러나 종종 별개의 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1987년 주식시장 붕괴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매매가 초래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요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 퇴치용 프로그램의 끝없는 전쟁이 자, 생물학적 생태계의 워킹스, 작동 방식처럼 보입니다. Looks eerily, 섬뜩하게 보입니다. 생물학적 생태계의 작동 방식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일단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별개의 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 biological species, 생물학적 종에 비길만 하다고 상정하더라도 분명한 점은 인터넷은 not very intelligent, 지능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감지하고 반응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만 self-awareness, 자기인식이 없고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on its own, 그 스스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입니다. 또 그러나요. 그러나 그 인터넷이 자, 만약 물리적으로 통합된 인간이라면 이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물리적으로 통합된다면 인간과겠죠. 그러면은 정교한 새로운 유기체의 백본,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이 인간에게 새로운 신경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인터넷에게 새로운 몸과 집행두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자, 1번 글의 주제를 잡으면 결국 인터넷을 소재로 해서 자, 인터넷과 인간의 결합 가능성과 그 장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가 세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그러나 부분을 이 글의 중심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However, it often looks as if it is a separate species with an external logic of its own, 했어요. 자, 그러나 그 인터넷이 종종 그 자신의 외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별개의 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자, 이 외적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낼 no ability,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인터넷은 인간의 선택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엑스터널을 체크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자, A는 자, 엑스터널을 인터널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아, 이게 1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잡겠습니다. 좀 이따 그 3분 잡고 설명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놀라운 문제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it could, however, 그러나 그 인터넷이 be the backbone of a sophisticated new organism. 인터넷이 정교한 새로운 유기체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런 자기 인식도 없고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데. 자, 만약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만약 신체적으로 통합된 인간이라면 이상하죠? 자, 만약 다음에 이 인터넷, if it were, 인터넷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과 통합된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과 통합된다면, 그래야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에서 인터넷이 인간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인터넷에게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자, 저기 체크 포인트는 integrated, 다음에 humanity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자, integrated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인간과 통합된다면, 이렇게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2번 글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글은 자, 이번에 광역요구 2학년 YBM 출판사인데요. 그 수업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지문이 나오니까 엄청 좋네요. 아주 편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3번은 또 놀라운 또 문제였습니다. 자, 내용 잠깐 흐름을 잡겠습니다. 자, 감자는 처음에 그 고구마보다 유럽인들에 의해서 선호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 감자가 영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척박한 토양과 적대적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그 감자의 경작,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예를 들어 아일랜드 예를 들고 자, 감자에 대한 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콜럼버스가 유럽에 도입한 작물들 중에서 이제 토마토의 예가 나오는데, 토마토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토마토는 유럽에 정착하는데 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토마토가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독성이 들어있는 식물의 열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그 토마토는 처음에 단지 그 자 rather than 구문을 사용했는데, 자, 이 그 음식물 보다는 오히려 decorative 장식용 관상용 식물로서만 처음에 재배되었다. 그리고 자, 몇십 년이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1500년대에 천천히 스페인 뭐 이렇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전파되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있죠. 1700년대 후반이 오도록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감자를 두려워했다 이랬죠. 그리고 뒤로 가는데, 여기서 그 토마토의 전파 속도가 왜 이렇게 더뎠는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생략이 됐어요. 출제하시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귀족들이 토마토를 그 식용으로 먹을 때 그 사용했던 접시, 그 접시에 그 납성분이 있어서 산도가 높은 그 토마토하고 이렇게 섞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식용으로 이용해서 그 이용했던 귀족들 중에서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토마토는 그래서 유럽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가 188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 피자의 등장, 발명이 이제 토마토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B번 글의 주제를 잡으면, 자, 유럽에 도입된 감자와 토마토의 정착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더뎠던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적겠습니다. 자, 3번 체크포인트를 보면, 자, 지금, 자, potatoes were not only nutritious but also grew well.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부분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네, 잘 자랐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진 후에 그 감자의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밑에 토마토에서 이 토마토가 더디게 확산되었다, 전파되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자동사로 썼죠? 자동사로 썼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나 어떤 집단이 전파시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서히 전파되었다. 여기 마찬가지로 감자도 여기 지금 got spread 이렇게 수동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느 집단에 의해서 전파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와 맞춰서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갓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자, 비교적 좀 쉬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여기 rather than A, rather than B. 자, 앞에 장식용 식물으로서만. 자, 여기 비교되는 이 부분도 as a food 이렇게 정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포인트 잡았는데요. 김나희 선생님, 괜찮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잡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글의 흐름을 쫓는 그 어휘 문제였는데요. external이 아니라 인터널로 바꾸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문제는 저는 봤는데 저는 이게 보였는데 1등급 아이들을 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2등급 받고 들어가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틀리면. 그러니까 뭐냐? 자, as if it is 이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겠습니다. 자, 자, as if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문 두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 예, 가정법 등장할 때 열심히 as if 플러스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00%냐?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자, 그는 마치 그러니까 위의 예문은 그는 마치 그 소식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밑에 것도 마치 그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핏 보면 차이가 잘 안 느껴지죠? 차이가 잘 안 느껴집니다. 자, 위에는 직설법을 썼고요. 단순 조건문. 아, 밑에 거는 가정법을 적용했어요. 자, 이 문법 지도할 때 as if 다음에 가정법 이렇게. 그럼 그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모르는데. 말하는 이가. 사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보인다. 아는 것처럼 말하네. 이런 식이죠. 근데 위에 거 직설법을 쓰면 그는 그 소식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아나? 진짜 아는 건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가정법 지도를 하면서
애지프 다음에 가정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1등급인 고3 아이가 이거 보더니만 as if it were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It were. 그 나중에 보니까 이 were가 아니고 아 이게 쉬운 거였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러면 판단을 본인은 긴가민가 했는데 자 마치 별개의 종인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 오늘은 기가 막힌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그러겠습니다. 여기 그 섬뜩할 정도로 생물학적 생태계의 작동 방식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 그죠? 그런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문의 내용은 바로 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 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2, 중3 가정법 지도하실 때 저를 포함해서 예. 저 80점 이상 학생들하고는 반드시 요거 생각해 주는 시간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아이들이 1등급 저기서 울고 맙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실하게 해석 연습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상한데 뭐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맞는데 물리적으로 아니 신체적으로 통합된 인간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인간과 통합된다면, 결합된다면이죠. 네. 그렇게 내용 흐름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integrated humanity.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인간이죠. 자, 이게 아니고, integrated 다음에 with를 써주겠습니다. 인간과 결합된다면.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그 감자의 재배가 이렇게 확산되었다. 밑에 여기 토마토가 서서히 확산되었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파되었다. 3번에 got spread 부분에서 got을 없애 주겠습니다. 그냥 spread 이렇게 자동사로 활용하겠습니다. 자동사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1등급 아이들을 울립니다. 이게. 자, 또 이제 2등급 맞고 와서 또 이제 선생님한테 이것 때문에 2등급 됐어요. 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나돈니 버돌수. 자, 상관 접속사죠. nutritious 형용사와 그루 동사. 자, 이거 병렬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1등급 아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틀렸다. 이게. 그 아이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이 나돈니를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돈니 were nutritious 이 동사 부분 but also grew 동사 부분 이렇게 병렬관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자, 이 나돈니 but also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단순히 나돈니 A but also B에서 AB 형태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오답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not. 자, 그래서 요 부분을 1등급 아이가 확실하게 패스할 수 있도록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자, 4번은 rather than 병렬 구조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래쪽으로 써가지고. 자, rather than a food에서 자, a food 앞에 자, as를 넣어서 여기 as a food와 여기 as a decorative plant 병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은 해석을 성실히 하는 학생이라면 external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율은 5분의 4로 잡고 자, 그런데 저기 as if it is 결정적 함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학생이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는 5분의 4.8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의 출제율은
자, 5분의 3.5로 잡고요. 해석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바로 발견되죠. 그 다음에 자, 난이도도 5분의 3.5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출제율을 보면 출제율은 자, 5분의 3.5로 잡고 자, 난이도는 자, 상당히 높은 걸로 아까 여기처럼 4.8. 그래서 여기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1등급 아이를 2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잡아줘야 그 1등급 학생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2등급 맞았다고 하고 퇴원을 해요. 자, 다음 4번은 병렬구조인데요. 자, 출제율은 5분의 4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기 이제 1등급 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3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첨가한다면 역시 아까 not only 보돌소, 그 다음에 rather than 이런 상관 접속사에 대한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항상 신뢰가는 그 톤과 그런 부분이 믿고 들을 수 있는 강의다, 이런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서 좋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 게 워낙 탄탄하시기 때문에 되게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알 수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너무 길어지지 않아. 일단 지문 분석부터 지금 2등급 이상이 훨씬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내신 지문 같은 경우는 토마토랑 그 지문은 애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체크포인트 그 지금 잘 된 부분이 내용적인 측면이랑 문법적인 부분이랑 다 잘 잡아주셔서 너무 그거는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런 그 에즈이프 부분 킬러 문항들은 그 3분 안에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떼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3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저런 부분을 저희가 모든 대상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저렇게 절대 강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3분 잡고 먼저 필요한 것들 설명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왜냐면 SF 저런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정리해 주셔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번 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 two reasons에서 뒷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출제자가 그걸 뺀 것 같거든요. 굳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아시는 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저는 잘 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강평이고 수업 시간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가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저는 강의 때 아래로 절대 안 쓰거든요. 왜냐면 시선이 떨어지면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그 정도는 안 잡으시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져도 시선이 올라가면 애들이 칠판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중저음 톤으로 이렇게 좀 신뢰감이 상당히 실려 있는 목소리라서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들이 믿음을 갖고 강의를 들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만약에 조금 제 느낌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좀 비례적인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강민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절약상 수업 중에는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지만 강평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조금 그 부분은 좀 제외했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판서가 조금 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강의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뭔가 학생들과의 어떤 대화 톤을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 시간 내야 돼. 말에 빠르게, 판서에 빠르게. 그 다음에 강점에 대해서 이거 1등급 이거 꼭 알아야 돼. 3, 4등급 이거 알아야 돼. 끝.
중등부에서 배웠던 거 고등부 1, 2등부 이렇게 응용되고 있어. 끝.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 시간을 이겨줘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관념이 별로 없어. 지금 문제점이 그거예요.